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4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들 뉴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종목들 차트 흐름들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 소형 택배 가격 250원 인상, 빅3 모두 다 올렸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요 오늘 상당히 CJ대한통운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 전망 밝다. 실적 180%. 자,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180% 증가했다 그럽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지분 교환 등을 통해서 네이버 쇼핑에 클릭하면요 CJ대한통운께 택배를 통해서 날라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이 택배 시스템 너무 멋져요. 신청하면요 택배를 신청하면 집 앞에 그냥 코앞에 딱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귀찮게 저도 탁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만 예전 같으면 마트 같은 데 가서 이거 들고 오잖아요. 귀찮잖아요. 택배 시킵니다. 그럼 코앞에 딱 갖다 주기 때문에 택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때 CJ대한통운 관심 가지자 그랬고 계속적으로 매매해오던 종목이죠. 자, SK의 인수설에 S트래픽이 강세 보였습니다. 자, S트래픽 지금 현재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철도하고도 좀 관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SK이노베이션이 인수하려다가 지금 LG화학과에 조금 소송도 걸려있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SK가 인수해라 라면서 좀 넘겨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S트래픽이 오늘 강세 보였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2년물 채권 입찰이 호조속에서 마무리됐다. 그래서 국채금리 지금 보니까 아까 1.6까지 정도로 내려온 거 봤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는 조금 이제 주춤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22조 규모로 파운드리에 다시 재진출한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자사에 필요한 CPU 제작도 하면서 파운드리 그러한 고객사들에게 고객사들에게 러브콜 보내면서 하겠다라고 공장도 두 개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와 TSMC는 이제 조금 타격이 입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게 금방 이루어질 건 아니니까요. 이러한 뉴스들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강세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챙겨 볼 텐데요. 먼저 시장부터 체크해 보자면요. 의외로 지금 아시아권이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홍콩도 그렇고 흔들리는데 비해 우리나라가 잘 안 흔들려요. 코스닥은요 0.79%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도 0.28% 하락이면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거의 9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얼마 매수했다? 1700억 가까이 매수하니까 코스닥은 플러스 마감이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마감입니다. 아주 간단한 잣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올 때 같이 사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자면 상해 종합이 봐요. 1.3% 빠지면 우리나라 같이 덩달아 좀 빠지거든요. 원래 안 빠지고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 봐요. 항생도 2.2% 크게 빠지는데 안 빠져. 대만도 0.9% 하락. 니케이도 2% 빠지는데 야, 안 빠지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데 왜 안 빠질까? 곰곰이 오늘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외국인이 기관이 코스닥으로 사 들어온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이 아직 있다. 뭐 완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강세 보였던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CJ대한통운. 자, 여기 올라타고 눌림목 주는 20일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고, 팀원들에게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그 이전에도, 그죠? CJ대한통운은 몇번 거래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가 매수 포인트. 이 포인트를 잘 공략하시라. 오늘 5% 인근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이니까 추가 상승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볼 테고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옵니다. 그죠? 오늘도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양호. 그렇다면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갈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시장이 양호하게 간다면 자, 19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이 좀 시원찮고 하면 일단 또 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는 전략.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S 트래픽. 자, 뉴스가 조금 뒷받침 빨리 안된것 같네요. 그죠? 상한가 간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죠? 23%라고 나와 있어서 뉴스에. 그게 상한가 가기 전에 뉴스가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상한가 시연했습니다. 장대 양봉의 장대 그래. 베리 굿. 그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봤을 때, 자, 이제 상당히 강해 갔으니까 많은 건으로도 긴 흐름으로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가로 강세가 유지되어야만 그렇게 갈수 있을 것 같다. 호재로 상한가 갔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중에 셀틴 헬스케어. 자, 20일 돌파하니까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다시 재상승 강하게. 오늘 코스닥이 상승세 유지하는 거 계속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셀틴 헬스케어를 던지면서 상승세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홀딩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니까 추가로 한 14만원권까지 현재 1차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현재 보면요,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전히 모양은 셀트리온은 30만 5천원, 6천원 여기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요. 뛰어넘는다면 한 단계 더 상승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32만원권에 강한 저항이 있으니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선택을 했다.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강세 좀 보였는데요. 그것은 일일이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좀 강세 보였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좀 지지부진하고요. 자, 며칠 강하게 빠졌던 2차 전지가 반등해 주는 모습, 그리고 철강이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 철강. 그리고 건설도 좀 흔들립니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저께 포스코와 현대건설 차익 실현 잘했다.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더 빠졌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주고,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조선주가 또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선주,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을 보고, 한번 챙겨 먹었던 한국조선해양을 다시 재매수에 들어갔다. 자, 보시면 삼성중공업 양호하게 3중 바닥 가까이 그리면서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니까 양호. 거래 조금이라도 더 섰고요. 자, 탑픽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 좋아요. 자, 이 종목도 잘 챙겨 먹었고, 눌림목 기다렸다가 20일 인근에서 반등하니까 샷. 20일 인근 잘 한번 챙겨 보시라. 자주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 된다 생각합니다. 자, 자동차 관련이 조금 시원찮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그나마 조금 더 낫긴 한데, 만약에 자동차로 접근을 하고 싶으면 완성차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아차도 좀 상승폭이 상당하거든요. 여기 보면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갔지 않습니까? 4배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좀 있는 위치니까 조금 더 강하게 사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는 위치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도 상당히 중요한 국면인데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를 지금 보유 중인데 빨리 위로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위아는 피아트 그룹과 8천억 규모의 뭐 수주 소식도 근래에 있었고, 현대위아 현재 보유 중인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조금 흔들립니다. 자, 철강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철강도 상승 이후에 급등했으니까 10% 넘게 급등했으니까 조금 눌리는 것 지극히 당연. 자, 현대제철도 조금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기존에 주도주 역할하던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섹터가 막 흔들리고 있고요. 전통적인 뭐 흔히 말하는 굴뚝주에 가까운 철강, 건설,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들이 트로이카주라고 그러죠. 그러한 주식들이 조금 다시 강세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오늘은 철강과 건설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고, 그 바탕으로 조선이 조금 이어받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낙폭 심했던 바이오가 들썩들썩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여시미님 어서 오시고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이어서 넘어갑니다. 자, 미국 선물이 더 이상 처지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이슈가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코로나 재확산 쪽으로 슬쩍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조금 눌림목 구간이니까 강하게 갔던 부분 조정을 적당히 받았으니까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나스닥은요, 선물로 봤을 때 여기 뚫고 올라가야 되는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다가 6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넣으니까, 자, 국제 유가가 막 흔들리면 다우존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여러분들과 말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